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와 감동적인 외국인 선수의 간증 등 평창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이후 대응책을 고민했던 감리회가 선거 무효 소송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는 예장통합총회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도자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영화와 서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선교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의 앞장서는 국제선교단체 원호프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